경상북도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찬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도내 7곳을 선정하고 사업체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크게 늘어난 소비 추세를 반영해 반찬 산업을 육성하면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